내가. 아, 진짜로? 어. 어떤 일이야? 우리가 커피도 사고? 뭐 좋은 일에서? 아니야. 좋은 일인 건 아니고. 진짜 얘기해봐. 어. 돈 필요해? 아니야.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. 이제 그럴 나이 아니야. 됐어. 나 12월에. 죽어? 어? 죽어? 죽냐고? 어. 아니, 무슨 12월에 내가 죽어. 네 플스랑 좀 줘. 아니야. 죽는 거 아니고. 기다려봐. 너 여기서 카톡 갔거든? 봐봐. 청첩장인데 누구 청첩장이야? 내 거지 뭘 누구야? 나 결혼해 12월에. 너 결혼한다고? 어 결혼해. 남자랑? 남자랑 결혼해. 여자랑 결혼해. 그 너한테는 직접 줘야 되는 거 같아서 내가 너 만나러 온 거야. 너는 그래? 그래야지. 어. 야, 씨야, 제수 씨 괜찮은데? 아유 미인이지. 뭐 하는 사람이야? 저기 의사. 의사라고? 어 의사야. 아씨 거짓말하지 마. 아 진짜로? 아 의사가 왜 널 만나 임마? 아, 아니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소개팅 어. 이런 게 아니라 나 작년에 어. 수술하러 갔다가 어. 나 수술을 해줬거든.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썸 탔지. 그래서 결혼해. 너 뭐, 어디 아팠어? 나 작년에 그거 무슨 수술 했는데? 포경 수술. 아 포경 수술 하러 갔다가? 어. 만난 의사 선생님이라고? 어 의사 선생님. 그 와이프가 비뇨기과야? 어 와이프가 비뇨기과 의사야. 나 수술해줬어. 아 재수 씨가 그럼 네 폭경 수술을 해준 거야? 어 직접 저기 다 해서 꾸며주고 다 했지. 작년에? 어 작년에. 너 작년에 몇 살이었지? 나 작년에 43. 43세 폭경 수술을 하러 갔다가 운명의 어? 여자를 만난 거야? 그럼. 야 그럼 재수 씨 몇 살이야? 와이프가 이제 30이다. 30? 어 30. 야 그럼 너랑 13살 차이인데 어떻게 나이 차이 괜찮대 여자친구가? 아이 근데 와이프가 나 좀 앳돼 보인대. 네 얼굴이? 아니. 아래가. 아, 포경 수술 해줬으니까 어. 이제. 어. 근데 앳돼 보이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. 아, 그치. 네가 뭐 많이 작긴 하지. 막 좀 신생아스럽지, 네가 좀.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동안인데 어. 나 엄청 귀여워하더라고 와이프가. 그래도 원래 수술 끝나면은 그니까 이제 종이컵 이렇게 딱 거기 대주고 어, 종이컵 안 다치 어. 쓸리지 말라고. 종이컵 안 대주고 소주컵을 딱. 줘. 아. 거기 딱 내가 거기서 썸 탔지 내가. 아 이거 썸이다. 예물 뭐 했는데? 아 예물은 그냥 저기 다이아 반지랑 귀걸이. 다이아 귀걸이랑 목걸이 이렇게 세트로. 그걸 네가 해줬다고? 해줘야지 어떻게. 야 네가 그 정도 해줬으면은 저희 재수씨는 의사니까 더 좋은 거 해줬겠네. 아 뭐 해줬어? 아 지금 우리 와이프는 예물로 저기 중형. 어? 중형 세단을 해줬어? 야 차를 해줬다고? 아 아니 아니고 어. 중형 세단이 아니고 중형으로 만들어줬어 아래를 예물로. 아 비뇨기과 어. 하시니까 의사니까 어, 네가 워낙 초소형이니까 이제 어. 중형 초소형을 중형으로 그치 뭐 중형으로 딱 이렇게 뽑아줬지. 어. 그러면 이제 거의 마티즈를 제네시스로 만들어준 거네. 그치 제네시스한테 받은 느낌이지 뭐 이거 나는 어? 어. 예물로 이 정도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? 아 그래 그래 만족해. 네 여자친구는 네가 어디가 좋다는 거야 도대체? 아 나? 응.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 응. 내가 제일 잘 맞는 데 성격이? 아니 때리면 내가 제일 잘 맞는 데. 아 그래? 어 여자가 패거든. 아 너 맞고 살아? 어 맞는데 내가 어? 진짜 맞을 때 어. 그 비명도 안 지르고 응. 찍소리도 안 지르고 제일 잘 맞는 데. 그래서 좋대. 아 나 잘 참잖아. 오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때리잖아. 본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. 그럼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너한테 다 푸는 거야? 그 업무 스트레스를? 아니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. 육아 스트레스. 너 벌써 애가 있어? 아니 애 때문에 결혼한 거 뭐? 아 내 애가 아니라 어. 전남편. 우리 와이프 전남편 애가 있어. 아 갔다 왔어? 어. 그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 걸 나한테 푸는 거지. 네. 그래서 엄청 울어. 재수 씨가 속상해서 오는구나. 아니 내가 맞은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때린데 또 때리고 뼈를 이렇게 골라서 때리니까 어. 너 이렇게 해서 때리는 사람 봤어?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그 가운데 중지에 이렇게 때리니까 아파 내가. 그래 너무 힘들어. 결혼식 사회는 누가 봐? 내가 가줄게. 아 나도 그 얘기했거든. 남자 측에서 보통 이제 결혼식 사회 준비하잖아.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그래도 결혼식 사회는 자기한테 좀 의미 있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와이프가 지금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, 약속해놨다 그러더라고. 그럼 뭐 전부터 와이프가 친한 사람한테 부탁했나 보네. 어 전남편이 해주기로 했어.
알고 지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전 남편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남편이 그냥 그러라고 그랬어. 야, 아주 그냥 뭐 그럼 야 그거 그냥 주례는 전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뭐 그럼. 야 내가 너한테 말했어? 어? 어떻게 알아? 진짜? 어 주례는 전 시아버지가 봐주기로 했는데 와이프 시아버지가 어 주례 봐주고 전 남편이 사회보고 이렇게 어떻게 알아? 내가 얘기했냐 너? 아 진짜 진짜라고? 어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. 그 네 와이프 전 남편이 사회보는데 어 니네 부모님 아셔? 알지. 이거 알면은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야. 아이씨 아무래도 엄청 걱정하시더라고. 그냥 어머니가 그러더라고. 야 그 네 와이프 전 남편 그 사회 본 적 있냐고 잘할 수 있겠냐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. 재밌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고. 아, 사회 잘 못 볼까 봐 그 걱정 그 걱정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내가 설득하는데 힘들었어. 어, 축가. 아 축가. 축가도 내가 이제 가수 좀 부르려고 그랬더니 아니래. 축가는 이제 자기가 와이프가 직접 부르겠다고. 아, 그래?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 있는 노래래. 그 자기가 안 돼? 두 곡 부르기로 해서 두 곡. 아, 두 곡이나? 어, 두 곡. 첫 번째 곡이 그거. 옛사랑. 옛사랑? 어, 옛사랑. 그 노래 좋잖아. 노래 좋지. 어,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. 아, 그래? 어. 네가 있고 뒤에 전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어. 옛사랑을 부르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? 나한테 하는 거 아닐까? 봐봐 네가 있고 전 남편이 있는데 그 노래 부르면 그럼 걱정되지 않냐?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. 그래 임마 그 옛사랑이랑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거를 부른다고 했을 때 그 노래가 어려운 노래인데 삑살이 안 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 와이프한테 다른 거 선택해라. 그 걱정을 한다고? 사람들 말한테 창피할까 봐 삑살이 나는데. 아 그래 어, 너무 걱정이 아직도 많이 쿨해졌네 친구. 너네 부모님한테 인사는 좀 다 시켜줬어? 아니, 너네 결혼, 가족들? 결혼 지금 얘기 나왔는데 인사 다 했지. 어, 한정식집 이런 데서 상견례 한 거야? 아니 한정식집 아니고 응. 아버지 병원 있을 때 그때 다 인사했다. 뭐 아프셔? 입원했어? 아니, 그게 아니고 아버지랑 응. 우리 형 있잖아 어. 그다음에 친척 조카들까지 응. 가족 내력으로 폭경을 다 안 했어. 그래서 폭경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어. 우리 와이프가 다 해줬어. 아버지 아버지 해주고 이제 형 해주고 이제 친척들까지 의사니까. 작년에 야. 팔순잔치 하지 않았어? 그거 하시고 바로 했지. 팔순잔이 아, 어. 안 까쳤던 거야? 그거 안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쁘게 와이프가 잘 해줬대. 그 와이프가 수술 성공적이라고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. 내 결혼식 올 거지? 가야지. 꼭 와라. 근데 너 그날 올 때 어. 이렇게 입고 오지 말고 어. 수트인데 조금 더 아끼는 거 있어. 그때 명품 샀다며. 어. 그거 입고 와. 네, 멋있게. 네. 지금 와이프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있거든. 내 오면은 너 소개시켜줄게. 너 장가 가야지. 진짜 이쁘고 어. 완전 무슨 성격도 좋고 어. 어디 가면 진짜 남자를 다 쳐본다. 그래? 진짜 최고. 진짜 어. 1등 1등. 근데 그래? 네가 하나만 이해해 주면 돼. 뭐?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어. 지금은 2야. 그분이 시작하는 게. 근데 작년까지는 1이었어. 네.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. 그 부분만 이해해주면은 어. 바로 결혼할 수도 있어. 꺼져 이 새끼야. 미친 거 아니야? 야 왜? 진짜 이쁘다니까? 장난하나 지금? 아 진짜 이뻐. 어? 됐을마. 내 결혼식으로 와! 아. 저기 저, 죄송한데 뭐 즐거운 일 있으신가 봐요. 아니. 어, 저... 다름이 아니라 혹시 남자 형제나 혹시 친척 중에 남자분들 있어요? 두 살. 아, 두 살. 어, 두 살이면 수술 싸게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. 아.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시면 싸게. 아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야 돼. 그래야 제가 맛있는 거 먹거든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게 네. 저 결혼해요. 네. 아니, 축하드립니다. 야 웃는 거 봐. 와 이런 웃음소리 진짜. 어 독특하다. 동생 어, 네. 디스카운트 조금.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지. 아 예. 네. 뭔 소리야. 원래 진짜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면 농담하면 이렇게 웃어요? 어. 친구들하고? 조심한다고 조심한 건데. 뭐 시끄럽지 뭐. 않은데. 아니. 아니 시끄럽지 않아. 우리 신나서 너무 좋았는데. 오. 우리는 이런 거 웃음 먹고 살아서. 몇 살이에요? 몇 살처럼 보여요? 몇 살처럼? 난 솔직히 말해서 네. 스물. 스물셋이. 스물셋. 스물셋.
흑염 수술 그런 얘기 했는데 불쾌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럼요. 뭐 그거는 네. 의료니까. 네. 어, 저희 요거 지금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야 돼요. 아, 예, 예, 예. 제가 더 막걸리 값이라도 좀 챙겨드릴게요. 그러면은 육전도. 아, 육전. 아, 육전 좋아요? 예. 맛있는데 있는데 하나 알려줘야겠다. 아. 망원동에. 진짜 맛있어. 망원동이요? 좋죠, 좋죠. 육전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